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이성열입니다. 저는 스튜디오와 라이브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참여한 가수로는 뭐 조용필 선생님, 아이유, 박정현, 윤종신, 한영애 선생님도 취하고 있고요. 이번에 음실련에서 주최한 뮤직 아카데미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모든 그 뮤지션을 꿈꾸는 음악인들에게 힘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저는 기타 치는 네. 이성열이고요. 자기 소개를. 아, 저는 이 곡 쓰고 노래 부르게 된 SS라고 해요. 그 본명은 신승호입니다. 신승호. 호! 네. 깜짝이야. 네, 전 기타 치는 최영훈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가워요. 네. 그 아까 곡을 이렇게 살짝 들어봤는데 네. 되게 색깔 있게 되게 멋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좀 이제 그 합주하면서 이제 녹음한 거니까 네. 좀 러프한 것도 있고 그런데 네. 아주 훌륭하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 네. 요즘 음악하는 동생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웃으면서. 아닙니다. 뭐 그러면 이 곡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죠?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해야 해서 멍청했었어 약간 방심이긴 해서 아주 훌륭해요. 뭐라고 딱히 뭐 따로 얘기할 뭐 필요는 없고 뭐 굳이 이렇게 뭐 뭐를 이게 지적질을 하자면 플랫 6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도미넌트 거기 이런데 11 가고 그럴 때 그런 데에서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코러스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.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그 1절 코러스 같은 경우에 먼저 그 계속 가던 패턴으로 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약간 5도 이렇게 풀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뭐라 그럴까 이게 곡을 해석하는 그 나름의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음악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.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아 그런 데에서 살짝 여기에서 이제 다크먼트 세븐의 그런 느낌을 나게끔 이렇게 좀 이제 쉽게 풀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요쯤에서 이렇게 가는데 기타를 뮤트를 하고 그런데서 지금 나지 않나?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비트는 뭐 조금 약간 다른 비트로 이렇게 가는 거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딱 좀 아니 그거는 어차피 그 곡을 해석할 때 이거는 뭐 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한 만 가지의 패턴 정도 나올 거야. 아니 2억? 2억까지?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딱 여기서 뭔가 좀 일단 그 뭔가 그래도 1절에 어떤 파트가 좀 끝이 난다라는 거를 뭐 악기마다 그거를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사실 한 악기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곡을 이렇게 송폼을 할 때 어디에서는 어떤 식으로 빠지고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를 그걸 이제 일단 곡을 한번 쫙 모니터를 해보면서 딱 악보를 보면서 그 이제 자기 나름의 이제 좀 약간 해석이 필요한 거죠.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뭐 다시 하면 되니까. 그리고 이제 뭐 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합주하면서 항상 녹음을 하고 모니터를 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.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 생각으로는 좀 제가 원하는 건 사비 때
보면은 1절이랑 2절이랑 그 사비 때 연주하는 게 모든 스타일이 좀 달라요. 네, 근데 저는 약간 둘의 조금 통일성을 조금 주는데 쪽 하나 1절은 너무 약한 것 같고 2절 너무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타가 좀 메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기타가 이 제가 원하는 깔끔하고도 빵 터지고 바운스 있는 걸 하려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 막. 한번 그러면 1절 사비를 한번 들어보고 코러스가 이렇고 2절이 그 뭐랄까 약간 패턴이 다르긴 한데 크게 뭐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진 않고 거의 비슷한 정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그 사실 리듬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사실 좀 애매한 거예요. 근데 뭐 뭐를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코드를 한번 쳐봐. 셋 넷 이거는 사실 잔잔하게 가는데 첫 박에 원, 투, 쓰리, 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은 2역까지가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톤을 강하게 해서 그런 느낌이 가는 것보다는 계속 일관적인 테마로 가는 것 보면은 뭐 락이나 사실 뭐 R&B나 아니 팝이나 이런 그 계속 반복되는 코드에서 어떤 테마를 만드는 거 리프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사실 뭐 이게 스모콘도 어트만 이것만 리프가 아니고 뭐 그런 하, 뭐 갑자기 생각난 뭐가 있지? 뭐 그런 그 하가노티 뮤트를 네. 이런 것도 하나의 테마라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그 여기에서 계속 페달로 나올 수 있는 노트들을 생각을 하면서 F 마이너 7, D 마이너 911 사실 여기에서 뭐 C키에서 쓸 수 있는 음들은 다 쓸 수 있는 코드들이라 뭐 A마이너에서 뭐 F 이런 것만 좀 강박에 조심하고 업비트 조심하고 그러면 뭐 그러면 여기에서 뭐 패턴 뭐 이런 코드 한번 1, 2, 3, 4 수도 있고 뭐 그 방법은 2역까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하면서 그 나름 마음에 드는 테마를 찾을 때까지
해보면 되죠.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, 원래는 저희 브릿지 부분에 확 그 코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. 저희 원래는 노인 친구가 그 기타 솔로를 쳐줬었는데 지금 일단 빼놓은 상태예요. 이유가 저는 저기 브릿지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인데, 저는 거기서 기타 솔로인데 약간 좀 재즈틱하게 솔로가 나오는 좀 어떤가 사실 그 생각해서. 코드를 이런 경우는 약간 이런 이게 이제 조성이 바뀌는 부분이에요. 사실 B B 플랫의 세븐이고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C 메이저 세븐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게 조성이 좀 그러니까 G의 뭐 13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F 마이너 사실 제일 심플하게 그냥 E 플랫 키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살짝 이거를 메이저 세븐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약간 블루지하게 하다가 C 약간 블루지 하면은 사실 이게 약간 마이너 폼이랑 비슷하게 가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제 2-5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. 일단 먼저 솔로를 넣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. 솔로를 지금은 안 넣고 있죠. 원래는 엄청 심플하게 한 테마로 계속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도 그냥 기타만 들어도 코드가 읽히게 그런 식으로 가는 쉽게 가는 것들도 있고, 아니면 이제 아예 각구로 어렵게 갈 수도 있는데 어렵게 하는 건 원래 내 전공은 아니라 일단 그거는 패스. 그러니까 제일 그 사실 그러니까 특히 세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음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들이 이제 사실은 대중가요라 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코드가 아무리 막 코드를 이렇게 아무리 꼬고 그래도 거기에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노트가 어떤 게 있을까. 그러니까 사실 멜로디 자체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끝나는데 이거를 그 뭐지 코드는 어차피 다르게 이제 그 리하모니제이션 가능하니까 그거를 어떤 이게 어떤 의도에 아니면은 어떤 거에 뭐 대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조성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멜로디를 빨리 찾는 게 사실은 그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그 리듬을 치거나 뭔가 백킹을 깔거나 아르페지오 같은 뭔가 깔아준 역할의 트랙을 할 때 가끔 보컬이랑 겹친다는 표현 그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서 사실 보컬 라인도 되게 요즘은 또 되게 화려하고 많이 움직이고 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 보컬이랑 안 부딪히고 그냥 쉽게 들릴 수 있게 하는 노하우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? 아 그거는 뭐 사실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뭐지?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. 그러면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노래하면서 계속 노래에 그 방해되는 일을 플레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 노래하면서 기타 치는 사람들은 정말 보면은 노래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아니면 계속 그 코드 정도는 이렇게 노래하면서도 계속 하고 그런 느낌으로 사실 연주를 할 때도 그러니까 노래는 그 노래가 있는 곡이면 계속 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. 노래를 자기가 속으로라도 부르면서 오늘 은순이한테 오늘 이런 걸 전수 받아가지고 약간 좀 사비 때 어떻게 부려야 될지랑 브릿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. 좀 듣고 조금
정리가 된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좀 해봐야겠다 생각 좀 들고 그리고 제가 또 그 고등학교 때 그 FNC라는 회사를 들어갔었어가지고 아. 거기서 처음 기타를 잡았었어요. 아. 그래서 기타를 계속 좋아하고 그리고 계속 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타계 대부신 선생님 만나서 아유.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저 곡을 들으셨던 들어주셨다는 것만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. 일단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찾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좋은 결과를 만들 때까지 이렇게 일단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결과니까. 그렇죠. 예, 그 처음에 의도한 거랑 좀 달라져도 뭐 또 다른 약간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들면 그게 좋은 음악이니까. 그렇죠. 뭐 고생하셨고요. 내가 도움이 됐는지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.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나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밴드 되고 좋은 플레이어 되고 좋은 뮤지션이 되기를 바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